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론TV 최PD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공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항공사진 노출 설정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녹화 버튼 위 영상 사진 변환 버튼을 사진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요. 녹화 버튼 아래에 카메라 설정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 화면을 들어가면 노출을 설정할 때 기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토와 매뉴얼 모드는 꼭 있는데요. 사진은 오토 모드이던 매뉴얼 모드이던 노출을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7 사이에서 적절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하단에 EV 값으로 노출 설정이 가능하고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ISO와 셔터 값으로 노출 설정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노출 값을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7 사이에서 좋은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매뉴얼에서 보시면 노출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여기서 셔터 값을 더 내리게 되면 노출이 변합니다. 지금 야간에 집이 아니라 어두워서 노이즈가 많이 끼는데요. 평소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ISO 100의 셔터 값으로 조정을 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DJI 제품에는 AEB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각각 다른 밝기로 3장 또는 5장을 촬영하여 저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가운데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사진 또는 포토를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AEB라고 나와 있고요. AEB 모드를 누르시면 아래에 3 또는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기 다른 밝기의 사진을 3장 또는 5장으로 저장을 하겠다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3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촬영한 사진 파일을 디테일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설정에서 가운데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이미지 포맷을 누르신 후 RAW 또는 JPEG 플러스 RAW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RAW 모드는 RAW 파일만 저장을 하고 JPEG 플러스 RAW는 JPEG 파일과 RAW 파일 두 가지 모드 저장을 합니다. 이 역시 AEB 모드 활성화 상태에서는 각각 파일이 3장 또는 5장의 밝기로 저장이 됩니다. 로우 파일은 전문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항공사진 세팅 방법과 몇 가지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항공촬영 어렵지 않습니다. 드론TV 항공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로 최PD와 함께 하나씩 배워갑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